악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럼요. Do you know what malicious comments are? What? Malicious comments. No, I don't know. 악플. 악플, yeah, yeah. Okay, cool. 그러면 악플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올린 댓글, 누군가 올린 사진이라든가 거기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어요? 달아본 적은 없는데 달린 걸 많이 보긴 했어요. 악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사진이나 뭐 댓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악플이 달렸다든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달아본 적은 없고요. 막 악플들 되게 뭐 셀레브리티 그런 사람들한테 악플 달리는 건 많이 봤죠. Have you personally experienced those comments before? Not really. Not really. Okay. 악플을 읽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왜 굳이 악플을 달까? 왜 그렇게 미워할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의 기사나 사진에 악플이 달린 걸 보면은 그냥 왜 저런 말을 굳이 저기에다 쓸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그냥 비판 정도다 싶은 것도 많은데 그냥 너무 막 욕을 심하게 한다 그런 것도 많아서 너무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 read those kind of comments? I feel really bad. I mean, they're saying that because it's online, they will not gonna say it in front of the person, right? 그러면 왜 악플을 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연예인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뭐 예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런 걸 보면서 괜히 조금 자기가 못나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남의 사진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글을 남겨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자존감?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껴서 쓰는 것 솔직히 막 연예인은 진짜 그냥 연예인이잖아요. 저랑 막 관계가 없는 사람이긴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약간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가 아니니까 막 악플이 심한 게 아니면은 그래도 아 그러려니 싶은데 근데 엄청 막 심하게 뭐 그분의 뭐 부모님을 욕한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되게 욕을 막 비판을 엄청 세게 한다거나 그런 거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러죠. Why do you think people leave those kind of mean comments? I mean, they're really stressed out and they want to release their stress in a way, but I don't know, it's online, so it could be anonymous. So I think that's the reason. 온라인상으로 누구 모르는 사람과 같이 다퉈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게임하다가 아이템 안 줘서 다퉈본 적 있어요. 네. 아, 진짜. 뭐, 게임하다가. 아,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그런 적 있죠. 그게 주로 많죠. Have you written those comments before? Yeah, of course. There's like tons of it. So, yeah. You wrote them personally? I wrote Yeah. them. Oh, you have I written. read. Okay, Yeah. wrote. No, wrote. 악플 때문에 설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설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한테 그런 악플이 달린 거 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약간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럴까?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를 다 견뎌내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 앞에서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ose kind of comments on celebrities? How do you feel? I feel really bad for them. I mean, they're person, like they're still celebrity, but they're still person. So, yeah, we should cheer them up, not, you know. 댓글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악플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명인들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댓글을 달때 이름만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름만 달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할까? 제가 제 이름이랑 똑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냥 달고 앞을 그냥 쉽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완전 앞을 자체가 무명이기 때문에 달리는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명제가 된다면 악플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실명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쫄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인터넷이란 게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자기 그 표현 같은 거를.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약간 원래 기존의 목적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댓글 실명제가 되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악플이 좀 줄어들긴 할 것 같고. 네. If a real name system is implicated, then would it help reduce those kind of comments? Yes, but I don't think it's supposed to be happen because you know it's online has to be anonymous. Mm-hmm. I think. Like if a person has to, in order for a person to leave a comment. They have to write their real name or their full ID. Well, maybe that can help, but I don't think it's a real solution for that. Mm. I mean, it can help. It will help, but. 그러면 악플을 달았는데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적을 할 수 있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대신 그거를 악플 다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